독일의 철학자 칸트를 존경한다는 교장 선생님. 역시 산책은 제 시간에 해야지. 대낮에 들려오는 요상한 소리에 저절로 발이 움직여졌습니다. 게다가 소리가 난 곳에선 수상한 움직임마저 포착됐는데요. 누구라도 제멋대로 상상력이 발휘되는 순간 바로 이럴 때겠지요. 자기도 모르게 다가간 그곳은 동네의 한 미장원. 깜짝이야. 아,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머리 자르시게요? 아니 뭐... 아우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 미용실이 예약제로 바뀌어서. 예약제요? 아 참고 아 누구 죽는 걸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 부탁 좀 갔다 와요. 알았어요. 여기 약국 앞이니까 안심하세요. 아 얼른 갔다 와요. 교장 선생님 한두 시간 되면 괜찮으니까 오실 거죠? 기다릴게요. 상큼한 발걸음으로 미장원을 나서는 여인과 그녀를 재촉하는 한 남자. 방금 전 저 안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두 달 전 이사를 온 이현목 씨. 마침 산책이 취미인지라 여기저기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 사람세요! 다급한 목소리에 주변을 돌아보지만 인적은 미연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누군가 사고라도 당한 걸까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별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통나무가 굴러오는 쪽으로 급히 가보는데요. 저기 봐요. 그 젊은 여자 그 목소리 못 들었어요? 분명 여긴데 그 젊은 여자 그 봉배를 타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못 들었어요? 그거 좀 이상하네. 그 분명 그 젊은 여자 목소리인데 말이야. 그나저나 저 여인은 왜 묻는 말에 대답도 없이 몸짓으로만 의사를 표현한 걸까요? 그녀는 바로 이 동네 미장원 주인 안부자 씨였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이 목소리는 산에서 다급히 들리던 구조 요청 소리가 맞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일까요? 안부자 씨, 정신 건강에 뭔가 심각한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때 창밖에서 안부자 씨를 바라보는 남자. 그는 혹시나 싶어 여인의 뒤를 밟은 이현목 씨였는데요. 그 역시 자신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허허, 그런데 목소리와 말투가 듣던 바와 너무도 다릅니다. 아무? 오빠! 아니, 오빠! 오빠! 응? 가늘가늘 하다 못해 간드러지던 그 목소리와 말투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오빠!
둘이 다 땄다 이가. 당기면 머리 나오거라. 내가 예쁘게 해줄게. 뭘 또 해? 그러게 지난주에도 어? 두피 마사지로다가 10만원씩 탕감 시켜줬잖아. 내가 돈을 벌어가 자기들한테 갚는 게 빠르겠나? 아니면 자기들이 머리를 이쁘게 해가 계속 돈을 착착착 탕감해 가는 게 빠르겠나? 단디 생각해라.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미장원주인 안부자 씨는 동네 안악들에게 빚게나 지고 사는 모양인데요. 하여간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대니까. 아, 왜 맨날 우리만 당하는 거 같냐? 그러게 말이야. 저 남자 머리 좀 잘라줘요. 어머, 이게 누구실까? 그때 산에서 저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런가? 저쪽으로 먼저 가서 앉아 계시겠어요? 아 그래 그래. 옳거니 손님 앞에선 저런 목소리와 말투가 다시 나오는군요. 무슨 일이래, 웬일이래, 왜 이래? 내 돈 먹고 좀 살자. 집에 전 갔다 온 나. 한 시간이 충분하다. 아유, 132만 원 남았어. 한 얼굴로 두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본인도 민망했는지 동네 안악들을 서둘러 내보냅니다. 어머, 어머, 어쩜 이렇게 머릿결이 고우실까? 어머, 어머, 선생님, 눈썹 숱이 완전 숱댕이. 선생님, 이쪽으로 먼저 오세요. 샴푸해드릴게요. 일찍이 상처를 하고 홀로 지내온 남자에게 미장원 여주인의 사근사근한 대접이 싫지는 않은 눈치인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머리 감겨주는 자세가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아, 꿈인지 생신지 구분조차하기 힘든 이 상황. 아, 차가워! 아, 이거 미쳤나 진짜! 어, 잠시만요! 이제 됐어요. 이제 보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다가 호되게 당한 거였군요. 그나저나 남자 손님 앞에선 180도 달라지는 목소리와 말투가 이 집의 유일한 마케팅 전략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좀 한번 신통방통합니다. 허나 그런 재주도 여자든 남자든 손님이 와야 발휘할 수 있는 법이지요. 이 집 영업 상태가 그닥 좋지 않다는 걸 짐작하시겠지요. 그런데 앉아자. 어머 오셨어요? 이렇게 낮잠에 타고 있으니 장사 잘 될 턱이 있나? 이번 달 월세는 물리지 않겠지? 아, 달러비스 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그나저나 흰머리가 많이 생기셨네. 염색하셔야겠다. 일로 오세요. 누나! 아, 그때처럼 또 빨갛게 물들어가려고? 아, 이거는 잘해드릴게요. 아, 됐어. 나 갈 거야. 아, 그냥 가시려고요? 아, 월세나 준비해놔, 담배. 네, 살펴가세요. 지가 집주인이면 다가, 진짜. 재수 없고 어디서 남의 욕장에서 행패고, 진짜. 아, 진짜. 아, 그지 같은 집구서. 에이, 이거 봐봐. 다 날가 빠져가. 건물이 이 모양인데 내가 장사가 될 게가 이게. 아, 근데 그나저나 다음주까지 왜 이렇게 어떻게 다 보노. 아, 진짜 하루도 안 마렵다. 아, 나 미치고 팔짝 뛰겠다 진짜. 에이씨, 자는 게 남는 게다. 자는 게 남는 게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거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그녀는 조금 더 목 좋은 곳으로 미용실을 옮기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밀린 월세를 제하고 나면 받을 보증금조차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합니다.
아니 일편 내가 내 전화를 피하는 거야 뭐야? 응? 굳게 닫혀 있는 미정. 무슨 일일까요? 요, 추가? 요, 어디로 튄 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장사가 잘 안 되긴 했지만은 보름도 넘게 미장원을 비워야 하는 속사정이 대체 뭔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나타난 안부자 씨.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긴 모양입니다. 안 하다. 아, 진짜. 월세도 못 낸데 휴가는? 그동안 밀 월세 다음 달까지 다 들었어요. 됐죠?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영장이 막 들락날락 해가지고 영업방이 그래 해도 됩니까? 다음부터는 좀 자제 좀 해줘서 알았어요. 저기 참나 우리? 아,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이자까지 두둑하게 넣었으니까 넣어둬 넣어둬. 아, 아니 뭐 로또라도 맞았어? 이제는 미장원 올 때는 반드시 전화하고 와. 알았지? 내가 간다. 아니 쟤 뭐라는 거야? 모르지. 웬일이래?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 여기저기 빌린 돈을 싹 갚고 밀린 월세까지 해결하다니 정말 돈벼락이라도 맞은 걸까요? 이 미장원에 생긴 변화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도 없는 마당에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공고를 떡하니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하나둘 손님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예약하고 오는 손님인데? 예약 좋아하시네. 아유, 신경 꺼. 저러다 말겠지. 아유,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문제지. 달라도 너무 달라진 주인의 처지에 예약제로 바뀐 운영 방식까지 미장원은 이 동네에서 가장 궁금한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저 커튼이 어디 있던 거야? 깜짝이야. 아니 언제 오셨대요? 아니 저 커튼이야 원래 있었죠. 아 근데 저렇게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이상하지. 그래요? 뭔가 이상해 그치? 미장원 안주인을 홀로 마음에 두고 있던 교장 선생님 이현목 씨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 미장원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죄다 신문을 손에 든 남자들 뿐이란 점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더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살펴가세요. 예, 그럼 계세요. 네. 네. 오빠, 안녕. 아. 예약제를 통해 이 미장원에서 제공한다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동네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는데요. 산책 나온 이현목 씨 귀에 뭔가가 포착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 안 돼! 안 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둘러보라고! 어떡해! 그렇습니다. 소리가 난 건 바로 미장원이었습니다. 뭔가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상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이었던 겁니다.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미장원을 향해 소리 죽여 걸어갔을 때 깜짝이야! 아,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머리 자르시게요? 아니, 뭐... 아우,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 미용실이 예약지로 바뀌어서 예약제요? 아, 잠깐! 아, 누구 죽는 걸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 후딱 좀 갔다 와요! 알았어요! 여기 약국 앞이니까 안심하세요! 아, 얼른 갔다 와요! 교장 선생님! 한두 시간 두면 괜찮으니까 오실 거죠? 기다릴게요! 도대체 약국엔 왜 가는 건지 또 안에서 죽는다는 사람은 누군지 꼭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아,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별일 아니에요. 가위로 그냥 아, 거길 좀 잘려가지고요. 아 예? 아 뭘 어디를 그렇게 보세요? 아이고 아프시겠어. 아이고 별일 아니에요. 가서 볼일 보세요.
아이고, 거기를, 거기를 달리냐? 안타까운 보다는 뭔가 고소하다는 얼굴로 돌아서는데 소파에 놓인 신문을 남몰래 가지고 나갑니다. 저 행동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이현목 씨의 손에도 신문이 들려 있습니다. 미장원을 예약 방문했던 다른 남자들처럼 말이지. 어머! 2시에 예약한 사람이에요. 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자, 여기. 나 이걸 보고 왔어. 신문은 예약에 꼭 필요한 증서라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뭔가 쑥스러워하는 저 표정의 의미는 뭘까요? 선생님, 저희는 구면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내가 나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그러면 저희 저기 가서 얘기해요. 이 두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꼭 처음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예의를 차립니다. 분명히 손님으로 예약해서 미장원 의자에 앉았건만 어째 미용 서비스보다는 친분을 쌓는 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예약된 시간을 다 보내고 나자 다정히 걸어나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어머머, 저기 안 사장하고 팔짝 뛰고 간 사람 누구야? 아이고 참, 동네 참 잘 돌아간다. 아니 예약 대열 손님에 교장 선생님도 동참하셨나 보지? 아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창피하게. 아, 이상해. 이것은 마치 데이트에 나선 두 남녀의 모습이 아닙니까? 평상시라면 벌써 미장원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각. 다 됐다! 선생님, 눈 뜨지 말고 꼭 감고 있어야 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어느새 이 미장원 최고의 단골 고객이 된 이현목 씨. 미장원 주인 안부자 씨와도 꽤 친해진 것 같습니다. 임자 왔어? 호칭마저 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임자? 임자 좋아하시는 영감님? 누구 당신? 영감님이나 나나 도찐 개찐 같은데 이 집 주인은 어디 갔어요? 가만 당신 혹시 저 남자라면 혹시 일전에 미장원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장본인 아닙니까? 아유, 별일 아니에요. 가이지라다가 그냥 거길 좀 잘렸어요. 아, 어디 그렇게 보세요? 예, 맞아요. 귀때기 잘린 놈이요. 영감님, 내가 영감님한테 질문 하나 하리다. 영감님 혹시 여기 오신 게 이거 보고 오신 거 맞죠? 남자가 내민 것은 신문지를 오린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전직 교장 선생님 이현목 씨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현목 씨뿐만 아니라 이 집에 예약을 하고 찾아왔던 남자들이 너도나도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신문엔 남편감을 구한다는 미장원 주인 안부자 씨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시간엔 배우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구혼 광고였습니다. 지금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동포 사회에서는 구혼 광고를 통해서 결혼에 이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과거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간신문에서 이런 구혼 광고를 보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일종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큼 낯설지 않은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녀가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쩌들리는 형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안부자 씨. 묘안이라고 짜낸 것이 바로 신문 구혼 광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들을 꼬드겨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하려 했던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남성. 현 재산 유무는 관계치 않음. 무엇이라 돈이 많아야지. 자기만의 시간도 즐길 수 있으신 분. 나도 많이 놀아야지. 따로따로 놀자고. 꿈에 그리는 남자. 아, 빨리 꼬이라 이것들아. 강 사장님, 약속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왜? 내가 다른 놈들이랑 같이 있는 거는 들키기 싫었나 봐. 아, 손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 또다시! 나도 그냥 단지 너희 손님이었단 말이야! 내가 얘기하고 오면 이런 재밌는 장면을 놓칠 줄 알았나 보지. 그리고 내가 이것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말이지. 아,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약속 잊었어요? 약속? 영관님! 영관님은 이 여자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갖다 바치셨습니까? 어? 난 말이요. 이 여자한테 갖다 바친 게 지금까지 무려 1억이나 된다 이 말이지. 1억?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 서울 본사에 갔다 오는 길이거든. 근데 본사에서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그랬잖아. 서울 본사하고 가맹점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그러니 6개월간 무조건 수익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나한테 투자금으로 1억만 좀 내달라. 투자한 수익금의 절반은 나한테 주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나와 같이 살아주면서 투자한 원금도 갚겠다. 뭐? 아이, 이 얘기 나한테만 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에이씨,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 여자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그랬죠? 이게 더 재밌단 말이지? 자, 주목하시오, 주목! 여기 이 여자는 말이지, 남자를 꼬드겨갖고 아주 홀랑 달가밖에 먹는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사기꾼이옵시다.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욕심을 내는 바람에 크게 봉변을 당하게 된 남자 씨. 제 귀에 제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이럴 때 쓰이는 거겠죠. 그녀가 남자들을 꼬실 때 던진 미끼는 교묘했습니다. 미용실에 투자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의 절반 이상을 주고 결혼 생활을 통해 안사람 노릇을 충실히 하겠다며 남자들의 헛된 꿈을 부풀렸는데요. 실제로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전직 교장 선생님 이현목 씨도 거액의 돈을 안부자 씨 손에 넘길 판이었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일이 이렇게 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것들이 눈을 진짜 맞추라고 들어온다. 진흥이 안 잡히라. 자신은 구혼 광고를 냈을 뿐이지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다며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저 만져라 뺄것 뒤지지 라 동네 창피한 줄 알아. 그렇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김씨는 수사 결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전력이 세 번이나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성공을 했고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게 됐습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요? 아씨! 이 옆에 있는 애들이 눈이 삐인다. 아, 똑바로 안 보고 다니나 진짜. 에이씨. 아, 재수가 없단 말이야 진짜. 아씨 이거 또 오빠 뭐? 어머 똑바로 보고 다니셔야죠. 안 다쳤어요? 제가 야, 병원 가드릴까요? 어머 병원 야, 가야 되겠다. 그걸... 오빠 오빠 오빠. 하지만 이렇게까지 급변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란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빠.